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보마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은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풍속,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거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죄된 문화, 세상의 규례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릅니까?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열매 맺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된 문화,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방식의 중요한 원리이다. 예,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의 풍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은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바로 성생활입니다. 성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결코 세상 방식,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풍속이 만들어낸 성생활은 어떤 성생활입니까? 18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어제 본문부터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먼저 근친상간입니다. 가족 간에 그 성관계를 맺는 일이죠. 근친상간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불륜입니다. 내 아내 외에, 내 남편 외에 이웃의 아내와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서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20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불륜. 또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동성애. 네 번째는 수간입니다. 동물과 성관계 맺는 것.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세상 풍속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 성생활입니다. 세상 풍속이 만들어낸 성생활 네 가지. 예. 근친상간, 그리고 불륜, 동성애, 수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이제 그와 같은 성적인 생활 끊어내고 예. 또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생활은 무엇입니까? 예.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이 성생활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예, 가정 안에서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성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네 가지가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의 성생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생활, 세상의 풍속을 따른 성생활, 이 성생활이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인 범죄는 내 몸까지 더럽히는, 내 영혼까지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 자신까지 내 몸도 더럽히고 내 영혼도 더럽히는. 그럼 죄악들이 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 다른 것들을 어떤 상하게 하는 이런 죄악들이 많잖아요. 뭐 살인이나 뭐 이런 거 도적질이나. 그런데 성적인 것은 나의 내 몸까지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상대방도 해치지만 내 몸도 더럽히고 내 영혼도 해치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면 거룩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성적인 순결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예,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넘어집니까? 성적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우리까지 우리 몸 우리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5절 그 땅도 더러워진대요.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는 그 땅, 그 지역, 그 공동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더러워지지 않고 이 더러워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워짐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게 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예.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가로막는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우리의 성생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속,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성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예. 백성 중에서 끊어지, 그 공동체에서 예.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끊어짐이 영원한 끊어짐이 아닙니다.
그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러워져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격리를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끊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성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사용하시고 싶으셔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 성적인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을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예, 끊어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이 가늠한 여인, 예, 문란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다시, 예,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여인이 온전하게 나의 이전에 문란한 성적인 생활을 이제 끊어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끊어내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예, 이 가늠한 여인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성적인 범죄, 성적으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낸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그 영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 주님께서 끊어내게 하시는 이 회개의 은혜 있길 바라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자답게 세상의 풍속 따르지 않고 주님의 풍속, 하나님 나라의 풍속,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풍속과 규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성생활이 우리 이전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여인 들어서 주님 다시 순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또 복음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컨 찬스의 은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것 영원히.